피부라는 게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요, 이것 또한 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런 제품들로 촉촉함을 잘 유지하신다면요, 피부를 수분감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연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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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피부가 또 숨을 못 쉬죠.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수분 보습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피부에 좋은 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억울한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또 건조해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나이랑 또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보나벨라에서 나온 크림 제형의 보습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피부가 많이 건조해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 사막처럼 자글자글 갈라지고 각질이 막 올라오면서요, 왠지 씻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주는데요, 겨울철에는 또 간지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건조하게 이 올라온 피부를 빡빡 긁을 때가 있을 정도로 이 건조함을 제가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품을 아무거나 사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명색이 제가 약사인데 말이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기준을 잡고 골라봤는데요, 마침 유료 광고가 들어와서 이 제품이 또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성분이랑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나벨라에서 나온 리얼더마 프로 B5 크림이 되겠습니다. 리얼더마 프로 B5 크림은요, 제가 사용하는 동안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덱스판테놀, 그러니까 프로 비타민 B5거든요. 얘가 5만 ppm 들어있고요. 세라마이드, 이것이 2만 ppm 들어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이런 피부 본연의 힘에 탄력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외부 자극으로부터 그 피부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발랐을 때요, 이 발림성과 보습력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향기는 없습니다. 네, 향기가 없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왠지 합성이랑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렇게 발림성도 우수하고 되게 촉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됐으면요, 이 재발 방지나 데일리 케어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 더마 프로 B5 크림은요, 이 안정성 테스트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투 세이프라는 인증을 통해서 영유아 어린이는 물론이고 이 임산부가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임을 인정받아서 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이 여드름성 피부나 이 문제성 피부도 트러블 유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좋다고 해서 여러 번 막 바르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한번 바르실 때 이 피부에 잘 도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몇 가지 생활 습관에서부터 그 건조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조하지 않게 샤워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나서요, 이 샤워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시간 동안 이 뜨거운 물을 몸에 계속 뿌리고 있으면 피부에 있는 수분도 같이 증발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실 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장시간으로 갖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요, 보습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제가 샤워하고 나서 보습제를 안 발랐을 때와 발랐을 때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샤워 후에는 이 물기를 잘 말려주신 다음에 내 몸 전신에 이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부라는 게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요, 이것 또한 관리입니다. 피부가 아무리 건조하게 타고났어도 오늘 알려드린 이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는 습관이나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런 제품들로 촉촉함을 잘 유지하신다면요, 어느 정도 피부를 수분감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건조한 피부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